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천수산농협 경영관리본부장 이수찬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해주신 내비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천축산농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일 행사 시작에 앞서 식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내 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이어서 기념사 및 축사, 그리고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을 끝으로 금일 이천 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새로운 이천 함께 하는 미래를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이천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살맛나는 이천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원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석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원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재국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임진모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장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박준하 의원님 안 오셨네요. 그러면 이천경찰서 유충렬 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소방서 조천묵 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전 도의원이신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다음에 경기도청 이강영 축산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노재덕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협 중앙위 유관기관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안병호 축산경제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박옥래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협사력 김경수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빈 소개를 좀 많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가 예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축협 조합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신 서울축산농협 진경만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인지구 축협 운영협의회장이신 남양주 축협 이덕우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축협 조합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축산농협 남서우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양 축산농협 유완식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 축산농협 이석규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드란 양돈농협 박강욱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성 축산농협 정광진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양 축산농협 배영석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주 축산농협 이후강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평 축산농협 정규성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 축산농협 최재학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광화옹지 축산농협 송정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택 축산농협 방희력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천 축산농협 양기원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시 관내 농협조합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등농협의 정하용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발농협의 황선명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가농협의 황순철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설성농협의 김춘서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동부 원해농협 유재홍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국구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셔갖고 뭐 상주에서 오신 조합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일 중공실 축하해 주러 오신 멀리서 오신 조합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 이사이신 상주축협회 김용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산 태안축산농협 최기중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산농협 윤홍성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농협 이용주 조합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천 단양축협 유도식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산 축산농협 천해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개농협 김학범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를 안 해드리면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자, 저 외빈들은 다 해드렸고요. 저희 내빈들, 뭐 전임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장 남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천축협이 오늘의 인기까지 경영을 이끌어주던 전임 조합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합 제8대 부대 조합장을 역임하시고 현 이천축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수 전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원조합 제10대 11대 조합장을 역임하신 서동필 전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조합 협 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상임이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석이사님이신데 이경호 수석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주학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창원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 이재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사 최종국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준 신동섭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이사님이신데요. 김대일 사회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감 이장희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학준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한 분을 소개를 빠뜨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농협의 김정구 조합장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천축협 내부 전식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조합원 홍대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는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시고 운영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여성아카데미 연합동문회 송미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축산농협 대원협의회 백승달 협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우사업단 우정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낙농TMR 박병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돈장목회 유영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장님들이 계십니다. 뭐 설성면, 장원, 모가, 백사 11개 읍면에 다 계신데
그분들은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 분회장님도 일괄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축성 대장님들께서는 함께 일어나주셔서 내빈 외빈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이기 때문에 박수를 11번 정도 세게 치셔야 됩니다. 자, 분회장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임원님들만 남았는데 저희 전직 임원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60년 만에 여기를 저서 전직 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어나셔서 내빈 외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딱 마지막입니다. 자, 끝으로 6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로 새로운 미래의 약속들 든든한 축산의 동반자로 조합원과 고객을 위한 이천 축산 농협의 이명록 조합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이외에도 조합원님들과 축산 관련 기관 단체장님들 혹시 각 언론사 대표하시는 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소개를 못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외빈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이기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 이천축산농협 김영춘 상임이사님부터 경과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에 출마하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축산농협 상임이사 김영춘입니다. 오늘의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내 외빈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희 부천시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감기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저는 경기도의 이천시의회,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이천세무서, 그리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점종합청사 준공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임대위원님과 내부 주주장님 그리고 조합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천축협 본점 종합청사가 있기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의 공사기간은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2024년 4월까지 약 1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본점종합청사공사에 223억, 교차로공사에 5억, 총 22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점종합청사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4,400평이며 건축 면적은 총 연면적 1,872평입니다. 1층은 662평, 거기에는 금융점포 105평, 하늘아파트 300평, 육가공센터 등 257평으로 구성되었고 1층은 542평입니다. 하늘아파트 380평, 여기에는 룸 12개에 96석과 홀 126석 총 214석을 갖췄으며 회의실은 163평으로 중회의실 64석, 대회의실 200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3층은 516평으로 사무실과 임대사업시설 등이 있으며 마트창고 시설 142평을 갖추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은 124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부지를 취득하여 가축 경매 시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20년 1월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재척이 되었으며 2020년 8월 설계 영역을 통해 설계 시작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년 12월 개발 행위허가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2022년 9월에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1월 농협 네트워크와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공사 착수를 시작하였고 약 16개월간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인천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완료를 하였으며 많은 기관, 단체, 업체 관계자들이 도움으로 2024년 6월 17일에 영업을 시작하여 오늘에서야 내 외빈을 모시고 그토록 연원하던 인천축산농협 본년 종합청사 그랜드 오픈 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축산농협은 이명목 조합장님을 선두로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가 인천시 축산업 발전과 조합원님들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축산농협 종합청사 준공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덕준 국회의원님부터 축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제20대, 21대, 제22대 이천시 송덕준 국회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일정 때문에 먼저 인사하게 드리게 돼서 예, 성공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천의 자랑 이천 축협의 신청사 본점 신청사 준공과 입주를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농협중앙에서부터 우리 경기도 예, 우리 축협 어머니자 경기도 농협 우리 대장님 그리고 또 우리 관내외 우리 축협 관계자 농협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이천시의 기관단체장님들 다 참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천시의 축협의 원로님들 또 조합원님들 임직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는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네 그런 여러분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협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한우 요리 조합원님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전국 한우 우리 협회 회장님이 제 방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 많이 듣고 제가 가슴을 같이 많이 아픔을 느꼈는데 바로 이 지금의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이겨내면 새로운 또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또 도약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는 이명목 우리 조합장님 이 멋진 신청사 이거와 함께 그동안에 우리 축협인들의 여러 가지 한과 홀이 이 청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의
애로사, 여러 가지 어려움, 한계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 잘 지혜롭게 해치고 또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청사 중공 입주를 통해서 마련됐으면 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장 성실하게 일해오셨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천시 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람있게 더 앞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보람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삼선 국회의원이 된다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사랑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회에 의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명목 조합장님과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 또 조합원 여러분, 또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 축협의 멋진 신청사 중공 입주와 함께 우리 더 멋진 내일 같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문회 이출 제2024-55호 주식회사 농협네트워크 대표이사 김유경. 귀사는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중공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천축산농협과 축산인의 실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3일 이천축산농협 조합장 임영무.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강부 축사 김정호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공로패 예간 건축사 사무소 소장 김종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화기술단 대표 오종대님. 공업회 성화기술단 대표 오정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이축 제2024-58호 이천축산농협팀장 김학범. 귀하는 평소 투철한 성명의식으로 축산인의 실익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특히 이천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여 예 표창합니다. 2024년 7월 3일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임명국.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로상 과장대리 이성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자리에 오려고 한참 떨려요.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축산농협 조합장 임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천축산농협의 수건사업이자 100년대계를 위한 신규 건점종합청사 이전건립 준공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철옥의 시끄러운 기운이 가득 전해지며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이천축산농협 건점종합청사 준공에 있어 큰 힘을 주신 우리 김경희 이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축공사에 힘쓰신 공사 관계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립 여러분, 이천 축산 농협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쉼없이 달려오며 지난 60년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저 또한 어느덧 지난 60년 역대 이천 축산 농협 조합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어느 한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포기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와 도전에 익숙해지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앞으로도 이천 축산 농협은 미래 성장의 임계점을 보다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완성도를 높여 축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이천 축산 농협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백년 도약과 조합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튼튼한 조합원과 탄탄한 조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조합원과 임직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본점종합청사중공을 통해 하나로마트, 한우프라자, 동물병원, 금융서비스 등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및 각종 축산종합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이천축산농협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이천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혁신 플랫폼 추진으로 축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축산업 발전 거점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새로운 분점 종합 종사는 이천 축산 농협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백년 대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보금자리입니다. 분점 종합 종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공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천시장 김병우입니다. 오늘 레드카펫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네, 먼저 여기 조금 가서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문제라. 먼저 이천축협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천축협 본점 신축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2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저 앞에 마당에서 첫 썹을 함께 뜨고 오늘 또 준공 또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영목 조합장님과 축협 임직원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축협은 우리 지역 축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축산농가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준공된 본점에서 제공될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은 이천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천축협 본점 신축 준공이 이천축산농가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축협을 중심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이천축산농가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이천축협과 더욱 소통과 협력하여 이천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 축협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 뭐 저도 착공식할 때 우리 김경희 시장님하고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밖에 비가 뿌리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멋진 청사 지으셔서 조합원님들 여러 가지 편의 복지시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우리 한우를 굉장히 싸게 팝니다. 1플러스 5,990원 진짜 너무 쌉니다. 뭐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원님들 요새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지금 2년 가까이 돼갑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 내내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이달 말에는 자주공통에서 또 합니다. 또 우리 이천축협처럼 우리 전국의 우리 축협 우리 조합 개별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출하가 소비를 아직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직 낮고 또 경기 불황에다가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축산업은 우리 농촌의 버팀목이고 우리 한우만 해도 6조가 넘는 대단히 큰 산업입니다. 농촌의 주력 산업이고 소득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뭐 저희도 소비 촉진뿐만이 아니고 조사료,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자금 예산을 계속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정부 예산 따느라고 무지 내를 먹었습니다. 논에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논에 조사료를 심어서 한 50만 톤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 조사료 가격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암소 개량,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 암소 개량을 통해서 이런 불량이 오거나 생산비가 높아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미래의 어떤 그 밝은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지만 우리 잘 좀 참고 좀 이겨내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특히 아까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배합사료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사료 가격 안정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성익협종 그 국회 사무총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한우 대책에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그 농협 우리 축협 조합장님들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축산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명목 조합장님 우리 임지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허원입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이수찬 상무가 얘기했듯이 우리 하늘도 반겨주는 이천축협 본전 중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준비하러 고생하신 우리 이명목 조합장님과 많은 관계자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많은 관계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축산농협은 1964년도에 설립된 이래 60년 넘게 이천 지역의 축산농협 발전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최근 농업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축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점 정상은 최첨단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농협조합원 여러분들의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시설, 신통공간 등이 마련되어 조합원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천 축협 본점 조합 정사 중공은 이천 지역 축산 농협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천 농협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이천 지역 농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농민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경기도 의회에서 우리 이천 축협에 필요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천 축협 본점 정사 중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농협의 큰 발전이 기원드리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축산업 여러분, 그리고 내외 김민 여러분. 제 8대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박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를 김마지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김하식 기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항상 다녀보면 전임자가 있기 때문에 신임자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전임 축협장님도 계시고요. 대전맨들 계시고요. 또 시장님이야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조합장님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천 축산 농협 본점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준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이명무 이천 축산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청사 준공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이천 축산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천 축협은 이천지 축산업계의 발전에 헌신하였고 축산농가 여러분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현재 어려운 축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축협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종합청사는 이러한 성장의 결실이며 앞으로 이천 축산농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천 축협이 축산농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이천시 축산농업의 발전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후반기 이천시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중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중심 도시, 시민을 위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천 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분 준비해 주시고요.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파이팅! 모두 10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약속, 함께한 행복, 늘 든든한 조합원의 동반자로 조합원과 고객을 위해 이천 축산농협에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천 축산농협은 대한민국 제1의 축산농협으로 조합원과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이천 축산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축산농협 본점 종합청사 준공식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